존재감은 없지만 파워예요. 그렇기 때문에 게임에서의 존재감만큼은 어마어마하죠. 자, 뭐 기본 상태일 때는 사실 아무거나 들어도 뭐 상관은 없을 것 같긴 한데, 일단 어쨌거나 스퀴즈에 내 아머 브레이크가 있고요. 어지간하면 근데 자이언트 상태로 이제 싸울 거라. 자이언트 상태가 되면 그 다른 사왕 그 거인 캐릭터들처럼 보정을 빠방하게 받기 때문에 아머는 뭐 잘 부수죠. 거기다가 이제 파워 타입 안 좋을 수가 없지. 이거는 그냥 무조건 그 강하다. 무조건 조금 아쉬운 게 이제 변신 상태일 때 필살기가 한 개다 정도. 자, 거인은 좀 아껴둘까. 그리고 스무디가 좀 아쉬운 게 거인 상태에서는 요거 못 뽑는다는 거 정도. 자, 4차지와 1차지 이렇게 두 개를 가지고 싸우면 됩니다. 한 명이 지금 못 쫓아오고 있는 것 같은데 돌아간다. 누구야 너? 거 영감님 얼른 오세요. 문제 여기서부터 이제 자리를 좀 잘 잡아야 될 것 같아. 일단 거인 상태 대기도 공격 판정이 있으니까 가까이 가서 찍어주면 적들이 좋아 죽어요. 이렇게 오빠부터 지금 눈 돌아갔죠. 사정거리 겁나 길죠. 어떤 면에서는 진짜 그 빅맘의 상요안인데, 자이언트 상태가 진짜 그 기본 상태였으면 정말 그냥 빅맘의 상요안이었지. 4차지는 어쨌거나 빅맘하고 비스무리한데 얘한테는 또 1차지가 있으니까. 그저 변신만 했을 뿐인데 스무디 너무 강하다. 아, 근데 이 다음에 이제 길을 또 다시 모아줘야 한다는 게 좀 귀찮지. 야이씨, 이걸 키자루가 안 맞았나? 하여튼 간에 여기는 진짜 뭐 파워 수저에 거인 수저를 물어가지고 세죠. 서로 본기 내까까. 아지와 나키가 가와레나이.
なきゃ 何も変わらない。 하여튼 이 원거리전이 이렇게 된다는 것도 결국 엄청난 장점이고. 자, 이렇게 스무디도 강자의 길로. 아니, 가용과 전멸다도 내가 시카리시티이래봐. 진짜 얘는 어찌 보면 그 오빠한테 감사해야 돼. 만약에 그 카타쿠리가 파워 이런 걸로 나왔으면 분명히 얘가 스피드로 나왔을 것 같은데. 그래도 역시 이렇게 변신 풀릴 때마다 묘하게 틈이 있다는 게 굉장히 좀 아쉽죠.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뭐 변신 상태의 성능이면 정말 정말 그냥 탑티어인데 굉장히 아쉬워요. 그러니까 이거 까딱 하면 딱 이제 변신 끝나자마자 바로 그 처맞고 그 죽는 각이거든? 그래도 당당하게 변신 튀어! 아무도 나에게 접근할 수 없다. 야, 사정구리 보세요. 그냥 맵을 진짜 그냥 싹 다 쓸어버려. 이쯤 되면 이게 그냥 바다바다 열매 아니야? 그렇게 루피는 스무디를 만나지조차 못했습니다. 뭐 어쨌거나 만화에서는 사실 그 결혼식 할 때 일단 보기는 봤을라나. 근데 솔직히 얘 나온다고 했을 때, 얘하고 하여튼간에 그 오빠 그 크래커인가 나온다고 했을 때 저는 그 스토리를 갖다가 추가해주나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. 근데 정작 얘네들 나왔는데 스토리에 그 추가 안 된 거 보고 그럼 왜 나왔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아, 난 당연히 진짜 뭐 스토리도 약간 패치를 해주려고 그 내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. 근데 아무리 그 거인 상태가 강해도 이 정도나 체력이 없는 상황이면 좀 그거는 이거는 좀 난감한데. 자, 어쩔 수 없군요. 그래도 얘 애니메이션에서는 뭔가 활약을 했던 것 같은데. 원거리에서
계속 뭔가 요것만 쓰는 역할로. 뭔가 유튜브 짤에서 본 것 같대. 진짜 파워 수조도 파워 수조인데 여기다 추가도 원거리 수조도 일단 물어야 돼. 이 게임은 은근히 사정거리 중요해. 아 오지 마세요. 싫어요. 저리 가요. 안 돼요. 어떡하지? 뭘 어떡하게 어떡할까요? 그냥 또 날리는 거지. 승리. 가나가 본반다. 각오하세요. 근데 얘